자, 오래간만에 움찜 한번 해보도록 하죠. 500 며칠 산 거. 저번에 멘붕에서 그다음부터 안 했죠. 하고 난 이후로. 뭘 하다가 안 했지? 나 뭐 하고 있었더라? 잠깐만. 뭘 어떻게 하더라, 이거? 하도 안 해서 까먹었는데? 자, 이걸 일단 아, 나 어이가 없대, 스스로가. 이거요? 이거 나잖아. 내가 죽으면은 부활하는 데 아니에요, 여기가. 나 정신력이 없네. 먹을 게. 아니, 이거 말고. 이거를. 넣고, 이거 말려. 얼마나 열심히 한지, 혹시 모르시나? 네, 굉장해요. 내가 해놓은 것만 보여줘도 이게 한참 걸릴걸? 이거 텔레포트 하는 데도 있어요, 저는. 텔레포트도 할 수 있어요. 물론 텔레포트 할 때 보석이 들어가지만 보석도 많이 모아놓고요. 먹을 것도 너무 많은데? 벌꿀이 좀 있을 텐데? 야, 근데 이 화면으로만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화질? 아, 근데 이렇게 하니까 나 너무 편한데? 아, 내가 너무 편한데? 왜냐면 화면이 너무 부드러워요. 크고 좋고. 이런 거 보여요? 이트 이런 거? 하, 이거 너무 작지 않나? 글쎄 같은데? 이게 뭔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정신력 이거 듣고
사탕을 좀 만들죠. 사탕을 좀 만들어. 이 꿀도 거의 뭐 상하려고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데. 저 맵을 어떻게 보는 거더라? 아 이거였지. 다음 세계 가기가 너무 싫다. 다음 세계 가기가 너무 싫다. 해놓은 게 와닿아가지고. 근데 다음 세계 가긴 가야 돼요. 다음 월드. 아무것도 못 가져가거든요. 가방에 자기가 갖고 있는 건 가져갈 수 있나? 그냥 갈 준비는 다 해놨어요. 갈 준비는 다 해놨는데 생존하는 게임이에요. 생존. 자꾸 정신력이 떨어지죠. 날씨도 예, 겨울이 아니라서 굉장히 좋고 유포도 잘 마르고 여기 벌집도 굉장히 많고 벌집 좀 딸까?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전투 음악이다. 오케이. 오지마. 지금 지들 밥 뺏어 갔다고 막 따라오는 거야. 밥 뺏어 가지 말라고. 이거 막 따라오잖아. 밥 뺏어 갔다고. 아유. 왜 밥을 뺏어가 우리 겨우 식량인데 하면서 막 들어와 밥 내놔 이러면서 씨. 아 미치겠다. 여기 빈님 있으면은 아주 딱 맞겠는데. 아이고 애들 온다. 얘들 올 것 같아요. 야, 여기서 싸우면 안 되는데? 지금 겨울이다. 아, 겨울이 아니다. 네, 쟤네들 정말 불을 내놓거든요. 그럼 저거 타요. 우리 것까지 타. 오케이. 이건 다시 깔고요. 예, 덫이에요, 덫. 함정이죠, 덫보다. 게다가 지금 내가 입고 있는 거 있죠, 지금. 내가 입고 있는 게, 그, 고대셋이에요, 고대셋. 한마디로 최강의 아이템이에요, 최강의 아이템. 내가 읽어놓은 그 밭을 보면은 더 놀랄 것 같은데? 밭? 밭하고 숲. 나무를 얻기 위한 숲을 해놨고 먹을 걸 야채를 얻기 위한 밭을 만들어놨어요. 보실래요? 여기 딸기밭
여기는 내 그 밭. 씨앗 심어서 낳는 밭. 이게 얼마나 큰 줄 아시나요? 이게 총 100개인가 이래요, 100개인가? 그 다음에 최고의 고데스. 여기 냉장고도 겁나게 많고요. 걸음도 꽉 차 있고. 뭐 돼지들도 키우고 있고요. 여기 숲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이러니 뭐 가고 싶겠나? 아이고 저거 계속 따네 그 기름. 예, 있던 숲이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자, 사창 계속 만들고요. 게다가 드래곤파이라는 최강의 아이템이에요. 뭐야, 먹거리거든요 그게. 드래곤파이 잠깐만 이거 보석 좀 넣어놓고. 그리고 쟤는 어디더라? 쟤 넣어놓고. 아 먹을 것도 좀 넣어놓고 음식. 아 이거 다 썩어가네. 보이시죠? 드래곤파이라는 건데 이거 하나 먹으면 배가 든든해진다는 드래곤파이예요. 그리고 이게 내구력이 있어요. 무기나 이런 게. 그래서 벽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제가. 있는 아이템 다 만든 것 같은데. 타워도 있어요. 타워 사과는 정신력을 올리는 데 좋죠. 아 그는 안녕히 주무세요. 정신력을 올리는 데 좋죠. 일단 사과 그만 세팅 그만 만들고. 어디에 있었더라? 아이템이 어디, 아 여기다. 아이템이 어디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 너무 많아서. 또 넣어놓고요. 이것도 너무 그거 안 돼? 이것도. 먹을 걸 정리를 좀 한번 다 하죠.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소말 그게 없다. 일단 그게 괴물고기 6% 만든 거 넣어놓고. 아이고 다 찼네. 이거는 달걀로 만들고요. 쓸데없는 그 음식은 달걀로 만들면 돼요. 달걀은 무한정이거든요. 보관 기간이. 이거 아이템 보시면 음식 아이템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이 있고 막 초록색으로 돼 있는 게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초록색으로 돼 있어도 이게 칸이 있잖아요. 이 칸이 썩어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썩어가는 거.
그래서 유포로 만드는 거야. 지금 고기는 유포는 마른 고기이기 때문에 요리에도 들어가고 요리에 들어가도 똑같은 역할을 하고. 큰 고기랑 똑같은 게 고기도 종류가 괴물고기, 큰 고기, 작은 고기 이렇게 있어요. 씨앗들도 다 썩어가고 있네. 아이씨, 씨앗들 어떡하지? 이 씨앗들 얘 뭔? 아 이거 아 다 당근이구나. 야야 에너지 만들자. 잠깐만, 이거를 썩힐 필요가 없지 지금. 썩히면 안 되지. 잠 불 좀 피우고요. 어. 이건 팝콘. 요리를 싹 해서 이걸 한번 왜 불에 구워주냐면 내구도를 높이기 위해서, 유통기한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불에 요리하면은 조금 늘어나거든요, 유통기한이. 그리고 나서 고기랑 달걀이랑 큰 고기 색이 조금 그런데? 아,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달걀 두 개, 괴물고기 하나, 야채 하나. 달걀 두 개, 괴물고기 하나, 야채 하나. 이러면 포션 나와요. 일명 포션이라고 불리는 거. 만두예요, 만두. 아, 자꾸 정신력 계속 떨어지네. 먹을 거 하나 먹고요. 이게 정신력, 이게 피, 이게 먹을 거거든요. 자, 만두가 나왔죠? 이게 정확하게 만두 맞나? 야, 난 만두라고 부르는데 정확한 명칭이 만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만두였던 걸, 였던 것 같아요. 일명 포션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보관기간도 되게 크기 때문에. 그니까, 보존도 되게 뭐라고 해야 되냐. 유통기한이 되게 길다고 하는 게 낫겠다. 만들고 다 만들고요. 만두로 달걀 넣어놓고 괴물고기를 달걀로 좀 바꾸죠. 얘한테 괴물고기를 주잖아요. 얘 새한테 고기 주면은 달걀 나와요. 달걀 나와. 달걀 잘라쳐. 먹는 대로 달아. 위장이 뭐 일직선으로 돼 있어. 이렇게. 야, 먹어. 주는 대로 다 받아 먹죠. 위장이 하이패스에요. 주는 대로 그냥 다 그냥 바로 그냥 알로 나와. 주면 알로 나와. 아이고. 자, 달걀 좀 만들었고요. 고기 좀 있고. 힐링 포션도 얻었겠다. 이걸 힐링 포션을, 이거 힐링 포션, 빨간색 힐링 포션. 이거는 정신력 포션. 정신력 어두우면 내가 겁이 많아가지고 막 떨어지거든요.
잠깐만, 이것도 저거를 좀 구하러 가자. 이걸 좀 구하러 가서 조금 지금 필요한데. 아, 이제 새벽밖에 안 남았네. 이걸 좀 구해 갖고 오죠. 좀 구하려면은 저 먼 데까지 나가야 돼서. 꿀엠이 아니라 꿀밴드. 허니 밴드. 밴드에요, 밴드. 다른 게 아니라 델 밴드 같은 거야. 근데 델 밴드를 어디다 놨지? 놓을 데가 없네. 여기다 놓을까? 자, 무기 지금 하나밖에 없지. 85%짜리. 이거 좀 채워서. 새 걸로 가져가죠. 이거 하나. 새 걸로 가져가고. 어? 이거 있네? 내일 아침에는 저거 구하러 가죠. 늪지대로. 형님, 어서오세요. 오, 먼저 찍지 말고 계란 넣어놓고 고! 그냥 가. 아, 먹을 거 좀 가져가야겠다. 먹을 거 좀 가져가야지. 드래곤파이 하나랑 이거 세 개 가져가고요. 드래곤파이 하나 더 가져가자. 혹시 모르니까. 고! 잠깐만, 이것도 100%짜린가? 59%짜리네. 일단 버리고. 황금 20개짜리? 황금도 겁나 넘치네. 계란이요? 계란 나중에 새 되는 게 있어요. 계란이 저 달걀 말고 다른 녀석이 낳는 달걀이 있거든요. 그거 그 불 근처에다가 놔두면 새 돼요. 근데 되게 잘해야 돼요. 조정 되게 잘해야 돼. 조금만 하면 익어버리고, 너무 가까이 두면 새 계란 후라이가 돼버리고 너무 가까이 놔두면. 너무 멀면은 또 부화 안 되고요. 잔다. 피그킹. 얼마나 뚱뚱하면 자니까 다리가 들려. 쟤는 먹을 것 같다 주면 황금을 내뱉어요. 먹을 것 같다 주면 황금을 뱉어버리죠. 지금 저녁에 저기 안에 들어가는 거는 너무 위험한 짓이라 잠깐 주변에서 나뭇가지 좀 뜯고. 좀 위험한 애들이 많이 나와요. 이거 늪지대. 지금 내 목적은 이런 거 있죠. 이거 이런 풀 보이시나요? 듬성듬성 있는 거, 저걸 지금 캐러 가는 건데. 이거 이게 파울 수가 없어. 파울 수 있으면 내 농장을 만들겠는데. 어우, 뭐야 지금 눈알 탱이 되게 많은데. 오! 있자, 야, 괴물꽃.
이거 버려. 필요 없어요. 자, 있죠. 여기서 이런 연못에서 낚시도 할 수 있어요. 모기, 저런 연못에 모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모기. 모기한테 맞으면 굉장히 아픕니다. 뭐 이것도 나름 생존 게임이니까. 이걸 다 따가야 돼. 아, 다음 세계로 가기가 싫다. 진짜. 이렇게 한번 하니까. 근데 이게 엔딩을 보려면 이런 세계를 다섯 개인가를 지나가야 돼요. 여기 보시면 네, 엔딩 있어요. 여기 있죠. 가운데 보시나요? 가운데? 가운데 저 뭐 좀 문자 같이 생긴 거. 육각형. 저기로 가면 돼요. 지금 준비는 다 해놨어요. 저 준비하는 게 무슨 링띵 뭐 박스띵 뭐 이런 게 있어요.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면 알 수 없는 물체들이 있는데 그 물체들을 가지고 저기 가면 돼요. 엔딩을 가자고요? 안 돼요. 이거 여기까지 오는데도 지금 이거 며칠 했더라? 거의 90 동영상 이것만 1시간 넘게씩 해서 98개인가 나왔으니까 거의 120시간 넘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정도 한 거예요. 이거 제 유튜브 보시면 있어요. 다 1일차부터 한 게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저거 맞으면 되게 아파요. 예,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유튜브에 올렸던 게임이에요. 이게 처음으로 유튜브에 올렸던 게임인데. 띵가 띵가. 얘 뛰는 게 되게 귀엽지 않아요? 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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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루랄라 룰루랄라. 왠지 노래 부르면서 갈 것 같지 않아? 우리 집 강아지는 목술 강아지. 룰루랄라 하면서 뛰는 것 같잖아. 동요 부르면서 뛸 것 같아. 폴짝 폴짝 폴짝. 아, 예전에 정말 강아지니까 생각나는데 우리 집에도 나도 참 좋아했던 발바리 녀석이 있었는데 그 녀석 죽었을 때 참 엄청 울었는데 어린 마음에. 어린 마음에 되게 울었어요. 강아지, 우리 집 강아지 죽었어. 죽인 것도 이게 나이 들어서 죽은 것도 아니야. 누가 죽였어.
그 마당에다가 그 내놓고 키웠는데 걔를 누가 죽여놨어요 강아지를. 그 조그만한 거 어린 거 어린 발발이 그거 나이도 한 살 조금 넘었을 텐데 쥐약 먹여가지고 죽여놨어. 걔 꼬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걔 산지 1년 조금 더 살았을 시기 때 죽었어요. 걔가 정말 귀여웠는데 나 학교 가면은 맨날 막 교실까지 따라온 적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나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랬었는데 박쥐 있나? 야 박쥐야 덤벼. 계속 나와. 얘를 되게 쉬워요. 오! 겨울이야 벌써. 안돼 우와 벌써 겨울 왔어. 뭐야 벌써 겨울 왔어. 아 큰일났네. 뭐, 텔레포트 써야되나? 아 너무 먼데 집까지? 최대한 빨리 가보죠. 중간중간에 지금 나무가 9개 있으니까 그게 괜찮을 거야. 그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갈 수 있어 난. 와 벌써 겨울이 오다니. 나 나올 때만 해도 전혀 이런 기미가 없었는데. 와 나 큰일 났다. 그래도 거의 40개 뽑았네요. 코파팡님 어서오세요. 오 안돼 아 이렇게 중간중간에 지금 불을 피우고 가는 수밖에 없어. 지금 돌대기가 없어가지고 와 미치겠다. 이게 겨울을 알려면 그 난로 같은 게 있어요. 일명 손난로라고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손난로가 그 돌대기예요. 돌대기. 그 돌대기를 그 근처에다 두잖아요. 그 불 근처에다 두면 빨갛게 딱 이렇게 따뜻해져. 뜨거워져. 그럼 그거 가지고 다니는 거야. 아 이 자식들 또 뭐야 이상. 아 이제 하운드까지 오는데. 아, 나 지금 저쪽 얼어 죽는데? 안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돌대기만 더 갖고 오자, 돌대기만. 돌대기 안 돼! 빨리! 일로와 인마. 덤벼 한번 덤벼보시지. 짜식들 말이야. 내가 고대 셋을 입고 있다고 너희들 같은 거. 이제 쟤네들 초반에 엄청 짱세요. 저 짱세요 정말 짱세요. 고대 셋을 입고 있는데 어디서 덤빌려고 그래. 순식간이죠.
잠깐만. 잠깐만. 편안. 이 크램프스 가방,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가방 이거 있죠? 이 가방도 유니크템이에요. 유니크 가방이야. 내가 정말 대박 그거라니까요. 여기 지금 꽉꽉 들어찬 나뭇가지와 꽉꽉 들어찼죠. 나뭇가지가 지푸라기와 거미줄. 제가 1일차부터 한 굶지마가 보고 싶으시다면 1일차부터 제 유튜브에다가 올려놨어요.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봐보세요. 초반에 팁을 좀 얻고 싶다고 하면은 얻고 싶다거나 하면 다 있으니까. 제 유튜브는 제 방송국에 가서 보시면 돼요. 링크로 연결해놨으니까. 공지사항으로. 자, 어쨌든 그건 그렇고. 가지고 온 거 아까 뜯어온 거 넣어놔야죠. 넣어놓고요. 배고프네. 파이 하나 먹고. 이렇게 하면 뭐 나오려나? 미트볼 나오겠지 뭐. 이렇게 하면 미트볼 나올 것 같은데? 혓바닥 같은 칼이 뭐예요? 혓바닥 같은 칼이 있어요? 미트볼 나왔는데. 자, 일단 이거 두 개 넣어놓고요. 마지막으로 겨울에는 벌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 그냥 안전하게 따도 돼. 근데 한 번 따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얘네들 겨울날 식량을 내가 다 뜯어가서 먹는 거야. 아, 쟤네들 얼마나 속으로 벌들 얼마나 짜증날까. 아, 그거는 별로 안 좋아요. 그건 별로 안 좋아요. 창이 다 나아요, 차라리. 창하고 똑같은 공격력이에요. 이거 말하는 거잖아, 이거. 이거. 햄배틀. 예, 핫바 같은 거. 이거. 저도 아는데. 꿀엠을 어떻게 만들더라, 꿀엠? 꿀엠 하나 만들어 먹어서 만들어 먹을까? 이렇게였나? 꿀 두 개, 큰 고기, 작은 고기였나? 아, 큰 고기 이거 두 개였나? 다 기억이 안 나네. 겨울에 나무로 때우지 말고요. 나무로 뗄감을 하지 말고 버팔로 털로 뗄감 하면 좋아요. 버팔로 털로 최고야. 꿀엠 같은. 아, 이거 수트 나오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꿀엠이다. 아, 꿀엠이구나. 꿀엠도 몇 개 만들어놔야지. 꿀엠도 몇 개 만들고 있나? 그리고 호박 몇 개 따올까? 호박 몇 개 따서 씨앗도 지금 좀 있을 텐데. 호박 몇 개 따서 거기다 심어 놓고요, 좀.
아니요. 그렇게 못 이겨요. 싸워서 이기면은 예. 최소한 갑옷 몇 개 들고 포션 몇 개 들고 창 두 개 정도 들고 싸워야 될걸요? 초반에는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씨앗 넣어놓고 호박으로 호박국수 만들어야지. 꿀엠 되게 맛있게 생기지 않았나요? 그릴로 딱 구워져서 되게 맛있게 생겼죠. 되게 맛있게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넣는 거였나? 이게 맞나? 혹시가? 아이고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그거 했으니까 제가 저도 함수 때문에 되게 고생했던 게 나와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빨 모이고 하면은 이 덤 만들어서 하운드 여기서 죽였어요. 아 사탕이 돼버리잖아. 어 이거 저건 또 쿡시가 됐네. 확률로 되나보네? 아 이거 호박국수가 뭐야? 어떻게 만드는 거였더라? 호박이랑 나뭇가지 하나랑 꿀 두 개였나? 아니면 호박이랑 나뭇가지 세 개? 호박이랑 나뭇가지 두 개랑 꿀 하나? 와 이건 아니다. 어 이것도 아니네. 이거 호박이랑 나뭇가지 하나랑 꿀 두 개인 것 같은데? 아 맞네. 호박이랑 나뭇가지 하나랑 꿀 두 개네.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네. 이게 또 레시피가 있어요. 레시피가 있어가지고 아 예 맛있게 드세요. 레시피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맞게 하면 또 좋죠. 호박 쿠키 자꾸 먹는 거 하니까 배고프네. 나도 호박국기는 정신력 향상에 도움 되죠. 이거 네 개는 뭐 사실? 겨울에는 정신력도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 꿀엠 하나 먹고요. 이거 네 개 넣으면 뭐 나오지? 사탕 나오려나 그래도? 사탕인 것 같은데?
그지? 이렇게 하고 좀 뜯죠? 나뭇가지죠? 나뭇가지는 한 번 다 태워 먹었어요. 보면 아는데 다 태워 먹었어 한 번씩. 그래가지고 유튜브 보시면 제가 한 번 다 태워 먹은 게 있거든요. 딱 조금 이렇게만 따자. 초반에는 뭐야 토끼가 정말 도움이 되지. 딱 40개만 따고요. 야 근데 검지로 저거밖에 없어? 아닐텐데? 아 놀 데가 없어 저기다 놓은거지 지금. 아 정말 많다. 야 살림이 진짜 한가득이다 한가득. 고대 갑옷은 뭐 대박이고 이게 정말 대박 무게예요. 이 배트가 이게 흡혈무기야. 흡혈무기 뭐냐면 적을 때리면은요 그 적 에너지를 때려서 나한테 내가 에너지가 늘어나. 흡혈무기예요. 근데 대신 저게 나쁜 점이 정신력을 자꾸 까요. 정말 최강의 검은 따로 있던데 어둠의 칼날 검이라고 최강의 무기거든요? 무기 하나 있는데 그거 여기 있다. 여기 있지 이거 다크 스워드. 이게 공격력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하지만 이거 차면은 예 정신력이 미친듯이 까요. 초반에는 나무 통나무가 보시라 이거 있죠. 풋볼 헬멧. 돼지꼬리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 두 개 끼면은 웬만해서는 안 죽죠. 저렇게 두 개만 껴도. 그 고기 수트 큰 것도 하나 만들어 볼까? 고기 수트는 이거 아무리 해서 한 방에 채워주거든요. 한 방에. 예예 예, 그러면은 한 힐링 포션 몇 개만 있으면 한 두 개 정도 통나무 갑옷 한 세 개 정도 준비하고요. 통나무 갑옷이 내구력이 금방금방 떨어져요. 내구력이 너무 낮아서 금방금방 떨어지기 때문에 한 두 개나 세 개 정도 준비하고요. 통나무 갑옷 다행히 깨지면 알아서 있거든요. 두세 마리요? 두세 마리면 하나면 돼요. 예, 두세 마리면은 통나무가 뭐 하나면 돼. 통나무가 보 하나에 힐링 포션은 이걸로 쓰면 돼. 이걸로 쓰면 돼요. 이거 있죠. 만두로 쓰면 돼요. 만두는 야채 하나랑 고기 하나랑 야채 하나, 고기 하나. 고기는 아무거나 써도 되고요. 뭐 괴물고기도 되고요. 그리고 달걀 두 개면 돼요. 이거 오래간만에 킨 거예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킨 겁니다. 이거 저번에 하다가 그 거기서 죽어가지고 뭐야 어드벤처 하다가 죽어가지고
다시 이 세계로 들어왔거든요. 어드벤처 하다가 죽어서. 아이. 저리는 뭐 많이 할 게 없어. 아, 저 이거 뭐지? 가방이. 호그야님 어서 오세요. 이 가방도 유니크예요. 제가 갖고 있는 거 있죠? 이 크램프스 가방이라고 하는 건데. 예. 뽀글장이님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왔죠? 굶지마 하니까 들어오셨네. 이게 크램프스 가방이라고 이거 얻을 때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예, 1% 확률. 근데 저는 그래도 좀 잘 나왔는데. 우리 번식 많이 한 소떼나 좀 보러 갈까요? 500일 정도 소떼를 놔두면 한 6마리 정도 놔두면 그동안 또 한 몇십 마리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소떼가 얼마나 크게 되냐면은요 얼마나 많아지냐면은요 네, 이게 한 무리가 아니고요. 저기에 이 오른쪽 아래 예, 여기에도 한 무리가 더 있어요. 두 무리로 나뉘었어요 지금. 오, 오 번식기다. 두 무리로 나뉘더라고요. 얘네들이. 여기 양식 거미줄 양식하는 데도 있는데. 어, 거미줄 양식하는 거 내가 다 뜯었나? 거미줄 양식하는 데 있었는데 다 뜯었나 보구나 내가. 여기 거미줄 양식하던 데거든요? 하나 둘 아 달려가는 거 너무 귀엽다. 퉁퉁퉁퉁 걸어가지고 어드벤처를 한번 다시 도전을 해야 되는데. 어 이것도 그새 많이 모였네. 동굴 한번 내려갈까요? 근데 너무 지금 많이 이 무기도 되게 좋아요. 이 무기가 텐타클 무기거든요. 이게 어떤 무기냐면 이걸로 때리면 수비요. 저 나무 캐려고. 나무 내가 지금 스톡을 많이 해놨는데. 나무 스톡 한번. 야 나무 한번 해야겠다. 야 우리 나무 한번 해야겠다. 나무 스톡이 몇 개 안 남 많이 안 남았네. 오늘 저녁에 제 버팔로들 뿔이나 아니, 털이나 뜯으러 가죠. 털 뜯으러 가죠. 털 뜯어서 여기다 가득 놓고 이거는 밖에다 좀 놔놓고요. 뭐 사이클롭스요? 사이클롭스 잡았죠. 사이클롭스도 그냥 붙어서 그냥 때리면 죽어요. 내가 말했잖아요. 저 고대셋이라니까요. 고대셋이에요. 고대셋. 날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니까 되게 게임이 이제부터는 되게 시시해졌어. 이게 뭐더라? 브로큰 셀 저게 뭐더라? 그거 모자 어디 갔지? 버팔로 모자? 아 여기 있다. 그리고 면도칼이랑 지금 좀 잘걸요 아마?
아 잠깐만 자면은 그거 들고 와야지 랜턴 들고 와야 되는구나 이거 버팔 모자 끼고 해야 되니까 랜턴 들고 와야지 랜턴 아까 여기다 하나 놓은 게 있는데 내가 아 랜턴 랜턴이 되게 밝아요 햇빛 뭐 횃불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이제 가서 털 좀 뜯어오죠 오오! 야! 야 나 수염 없어졌어 아 나 미치겠네 아 수염 없어졌어 아 수염 깎았어 모르고 아 나 미치겠네 아 나 진짜 아 겨울인데 얼어 죽겠다 적당히 깎고요 이거 다 주시면은 아마 가방 넘쳐날걸? 이러니까 내가 이걸 연료로 쓰지 털을 너무 많아 무조건 깎아 죽는 건 나죠 수염 다 깎았어 아 수염 다 깎았어 아 되게 추워보여 빨리 가자 얘가 겁나게 추워보이잖아 아 수염 다 깎았어 모르고 아 나 미쳐버리겠네 겨울인데 아 이거 일단 불 피워서 몸 좀 따뜻하게 녹이고 털 지금 수염이 다 깎여가지고 수염도 겁나게 많은데 워킹 아 맞다 나 워킹 스태프 있었지? 나 워킹 스태프 어디갔지? 아 여깄네 저거 말고도 하나 더 있을텐데 여깄네 이게 워킹 스태프 아 맞아 나 워킹 스태프 있었지 깜빡했어요 아 워킹 스태프를 하나 더 만들까 해? 이거 텔레포트 돼가지고 워킹 스태프 하나 더 만들어 하나 더 만들어 갈까? 헬스를 하나 넣어놓고요 이거 판다리는 오래간만이에요 그렇지 워킹 스태프 와 빨로 야 내가 이걸 잊어버리고 있었다니 아 바보같이 이걸 잊어버리고 있었어 아 나 진짜 바보탱아 아 이거 빠르다 아유 날라다니네 그냥 이래야지 아우 나 배고파 죽겠다 야 먹을 거 쌓아두고 배고파 죽는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좋아 많이 배웠어요? 저도 시연은 좀 아는데 어디까지 배웠어요?
아, 발전기야. 나 미치겠네. 아, 모자. 아, 완전 기초 하시네, 지금. 야, 이걸 왜 안 갖고 다녀야지? 아, 나 바보 같은, 이, 바보야. 이렇게 좋은 거, 아유, 빠르네. 아주 그냥 얘가 날아다니는구만. 아, 점프를 아주 그냥, 아까는 1m였어. 지금 한 1.5m 하잖아. 아, 벌써 저녁 왔어. 야, 씨. 애들이 되게 그거 해줬죠. 애들이 그 찡그리고 있어. 추우니까. 아, 메탈 어디 갔지? 이러면서. 에이. 표정이 되게 웃겨. 모든 범죄는 하룻밤 안에 너희 털들의 뭐야 훔쳐간 범인은 하룻밤 안에 모든 걸 해결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판단님. 얘는 뭐야? 저는 그 겨울 그 왕을 맨 처음에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몰라서 버팔로한테 맡겼죠. 그때 버팔로가 대학살 당했지. 그거 기억하시는 분, 저, 아, 그때 뽀글양 있는 기억하시나? 그때 대학살 당했잖아요. 그 다 유튜브에 있을 텐데. 몇 화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유튜브에 있는데 제목을 다 안 붙여놔가지고 저 제목을 좀 붙여놓을까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찾기가 어려워. 일단은 버팔로 팔 많이 뜯어왔고요. 연료를 쓸 거니까 다 이거 다 버리고. 아니, 나 그걸 왜 먹어? 아, 이거 버려. 아, 이거 못 버려. 야, 꽉 찼어. 정리 한번 또 하고요. 똥은 뭐야 이거? 이제 버팔로 이거 여기다 넣어놓고 고대 끼지 말고 이거 끼자. 고대 끼니까 너무 얘가 고급스러워 보여. 안돼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가본만 쓰고. 근데 머리가 기능이 정말 좋아. 갑옷 두 개 더 만들어 갈까? 아, 이것도 내가 다 만들었구나. 이거 고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 먹고요. 자, 여기 지금 썩어가고 있는 달걀이 있죠. 썩어가고 있는 달걀을 후라이를 만들어요.
달걀 후라이를 만든 다음에 후라이를 다시 새한테 먹이면 다시 달걀이 나오죠. 무한 루트예요. 시간만 조금만 투자하면. 아유 눈 오네 또. 새장은 갈대랑 뭐였더라? 네, 갈대랑 뭐가 필요해요? 갈대랑 뭐가 필요했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갈대랑 씨앗이랑 황금. 내가 굶지 마야 되는데. 나는 배고픈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 제 굶지 마 1일차부터 그 한 거는 유튜브에 다 있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한번 보세요. 나 화면 크게 하고 나니까 너무 좋다. 화면 크게 하고 하니까 그래도 화질이 안 깨진다는 거죠. 이런 게 잘 안 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폰트가 똑같아서 보이면은 정말 다행이지. 넣어놓고요. 나무를 해야겠죠? 도끼랑 이 돼지들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나무할 때. 하지만 남아도니스가 겨울에 벌써 뭐하는데 쓰냐. 아 삽도 있어야 되지 참. 아 삽도 있어야 되지 참. 삽. 삽이 여기 어딘가에 꽂혀있는게 있을텐데. 이건 뭐야? 있을 정도가 이렇게 많지 여기? 삽도 여기 어디 있을 텐데. 근데 버려놓은 게 있을 텐데. 없네. 자, 이것까지. 많이 하지 말고. 조금만 해, 조금만. 근데 어차피 나무 쓰는 데가 많이 없어요. 이제 초반에는 되게 많이 써요 나무를. 나무 통나무 가본 만드는 데 쓰지. 어우 추워. 급해가지고 지금 적어둔 거야. 자, 빨갛게 달라오라라. 아주 빨갛게. 근데 지금 여기 빨간색이잖아요. 지붕은 노란색이에요. 완전 빨개 해야지 이것도 좀 붉은색이에요. 이렇게 완전 빨개 해야지 이것도 조금 붉은색이에요. 이런식. 아 수염이 없으니까 너무 금방금방 그거 없어져. 없으니까 이거 나무 하다가 나무 괴물 넣을 수도 있는데 나무 괴물 하도 많이 죽여가지고.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지팡이 있죠? 이 지팡이는 순간이동을 할 수 있는 지팡이에요. 순간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지역으로 짧은 순간이동.
그 디아블로의 소설어처럼. 됐다. 이거 그냥 대중심적. 아, 벌써 불이 왜 이렇게 금방 꺼지지? 몇 개 안 해가지고. 자, 먹을 거 마땅히 그걸로 먹을 만한 게 없네. 쓰. 잠시만요.